예, 생명의 기원에 관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 기원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연 발생설입니다. 우주 기원설은 아마 DNA 발견으로 유명한 프란시스 크릭 교수의 제안이 아마 주요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우주에서, 외계에서 아마 생명의 씨앗이 지구에 날라와서 지구에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고,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만들어졌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자연 발생설로 아마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자연 발생설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자연 발생설은 리차드 도킨스 교수가 얘기를 했던 자기 복제자가 아마도 지구에서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합쳐지는 과정에서 자기 복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 복제자는 아마도 RNA일 것 같습니다. 그런 RNA가 자기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진화와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선택 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다 세련된 그런 어떤 자기 복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RNA라는 비교적 불안정한 분자가 DNA라는 비교적 안정한 분자로 진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공통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도, 고세균도, 우리가 사람이 포함된 진핵생물도 공통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DNA는 쭉 올라가다 보면 단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시작했다, 단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개념을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그러니까는 생명의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생명의 틀에는 모든 생물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속한 동물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 균류거든요. 버섯과 같은 균류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과 균류의 관계는 사촌 정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아메바는 한 8촌, 그리고 사람과 식물은 아주 아주 먼 관계에 있어요. 하지만 모든 생물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생명의 기원이 되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기원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분화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보는 식물, 동물, 그리고 균, 이렇게 크게 많이 나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DNA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초기 원시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까지가 아마 그 생명의 기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풀려져야 할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고요. 연구가 되어야 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5억 년 전에 처음 박테리아가 기원했을 때는 황을 이용을 하는 혐기성 박테리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2억 년 정도에 시아노 박테리아, 즉 광합성을 이용해서 산소를 만드는 시아노 박테리아가 출현한 이후에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근데 이 산소는 다른 혐기성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 분자거든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혐기성 박테리아는 호기성 박테리아의 공생 관계를 유지해야만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생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기원이 됐고, 그게 전체 진핵 생물의 첫 번째 시작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답은 모릅니다. 지금 현재 동물과 식물이 어떤 식으로 출현하게 되었는지, 언제 출현하였는지에 대한 해답은 전혀 모르고요.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단세포 상태의 진핵 생물이 제일 먼저 리케차와 같은 호기성 세균을 집어삼키면서 동물이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동물들이 이제 진화 과정에서 일부가 광합성을 수행하는 사이노박테리아와 같은 그런 광합성 세균을 집어삼키면서 세포 내 공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식물이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나리오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출현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동물이 먼저 출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식물이 출현하였을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